일산 학비 아이돌 11위는 엔하이픈 제이크님입니다. 제 강의동학교 진짜 좋은데. 너 몰랐어? 몰랐어요? 왕 크고 왕 귀여운 골든 리트리버처럼 대형 댕댕이 뿜뿜한 이분. 나는 산책과 고기를 좋아하지. 잘 부탁해. 제 매력 포인트는 제 입꼬리인 것 같아요. 북북급 예쁜 입꼬리로 365일 엔진 입꼬리 승천을 책임지는 제이크님. 잘 살아? 진짜 잘 살아. 한국에서 태어나 교육을 위해 5살에 호주로 떠났다는 제이크님은 2019년 아이돌이 되겠다는 꿈을 가짐과 동시에 지체 없이 한국행 비행기 탑승. Hello, my name is Jay. 꼭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귀엽다. 약 9개월간의 짧은 연습생 기간을 거치고 9개월 만에 엠넷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일랜드에 참여하며 확실한 재능을 보여준 제이크님.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과물들을 내줬던 것 같아요. 네, 성장을 보여줬죠. 개인 점수가 가장 많이 오른 성장캐로 아일랜드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하며 당당히 엔하이픈의 멤버로 합류했죠. 네. 그때 저희도 보고 있었거든요. 맞아. 나이답지 않은 강한 추진력을 갖추고 꿈꾸던 아이돌의 꿈을 이뤄낸 능력자 제이크님의 학창 시절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제가 8년은 그래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되게 학교 오케스트라도 하고. 당시 학교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바이올린 실력자. 비하고도 하는 거 보면은 안 잊어버렸나 보네. 제가 바이올린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축구를 좋아했던 제이크님은 학교 축구 대표팀의 스트라이커로 활동했다고 하죠. 이제는 K-POP 밴드의 심장 스트라이커로 활동 중인 능력해 제이크님이 거쳐간 학교를 살펴보자면요. 그가 재학했던 초등학교는 호주 브리즈번 퀸즐랜드에 위치한 이 공립학교. 호주 국적자인 제이크님은 공교육 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학비는 0원으로 추정됩니다. 웬만하면 0원으로 시작하네요. 이후 제이크님이 한국에 오기 전까지 재학했던 에스컬리지는 와 대박이다. 퀸즐랜드에 위치한 약 150개의 학교 중 항상 10위권 안팎으로 랭크되는 명문 오브 명문 학교라고 하는데요. 친하게 지내야겠다. 제이크 공부 잘해요. 제이크 공부 잘해요. 저희 학교 진짜 좋아요. 그쵸? 이곳은 특히 마린보이 박태환님이 아 진짜? 매년 호주 전지훈련 장소로 픽할 만큼 최첨단 시설을 자랑합니다. 저희 학교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와 학교 안에 저기 있다고요? 와 대박이다. 저기 어떻게 다 가냐 진짜. 와 뽀짝 제이키는 이런 곳에서 수영을 하고 오 길다 짱이다. 이런 곳에서 독서를 하며 자란 건가요? 아이고야 오 진짜 크다. 야 책 읽을 만 나고 학교 되게 좋아. 맞아. 명문학교의 명성과 최첨단 시설을 보고 나니 더욱 궁금한 이곳의 학비는 아이고야 비싸겠는데 비쌀 것 같아. 중학교 과정인 7학년, 8학년, 9학년 과정을 합쳐 호주 달러로 약 $59,880 가늠이 안 되는데 얼마지? 하나로 따지면 추정가 약 5,180만 원입니다. 하여튼 이거 중학교인 거죠? 중학교. 우와 와, 진짜. 와, 감사합니다. 절대 만만치 않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능력 부자로 잘 자라준 제이크님을 보면 전혀 아깝지 않은 금액이죠. 없고도 남았죠. 꿈을 쫓아 한국으로 온 호주 소년 제이크님. 앞으로는 제이크님을 쫓아 아이돌을 꿈꾸는 소년, 소녀들이 많아지도록 점점 더 빛나기를 바랍니다. 예, 전혀 몰랐네. I love you guys. 비싼 학비 아이돌 11위는 약 5,180만 원의 학비가 들었다는 엔하이픈 제이크님이었습니다.